좌석 구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무궁화호. 과거에는 10량 가까이 다니던 이 구간,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KTX가 가장 빠른 열차로 활약하고 있고 이용객도 많지만 사실 무궁화호 이용객 역시 여전히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 정차역이 많은 열차는 6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KTX 열차를 두고 이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수원, 구미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 등 중단거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해 무궁화호는 구간별로 이용객이 많은 열차입니다. 또 태백선, 경북선 등 무궁화호만 다니는 구간도 상당히 많아 무궁화호 열차는 저렴한 운임에 가장 많은 곳에서 볼수 있는 열차입니다. 그런 무궁화호 열차가 현재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운전실과 객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동차형 무궁화호 RDC 열차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객차 앞에 기관차와 발전차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객차형 무궁화호 열차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동차의 경우는 20년, 객차의 경우는 25년 정도가 내구 연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차로 다니는 RDC 무궁화호의 경우는 세량에서 내량 1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통근형 전철과 같이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운전실 바로 뒤부터 객실 공간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열차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CDC 통근 열차로 도입된 열차들이니 1999년에 도입된 열차도 2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 수명이 거의 다 되어 대부분 폐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RDC 무궁화호는 사실 운행 구간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이렇게 기관차 뒤에 객차를 붙여 운행하는 이런 열차였을 것입니다. RDC 무궁화호 동차가 3량 혹은 4량으로 다녔던 반면에 이런 객차형 무궁화호는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객차를 연결하여 운행할 수도 있고, 수요가 적으면 객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등 이용객이 많은 구간에서는 10량으로 운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량으로 다니는 무궁화호 열차는 볼수 없습니다. 영상 속의 열차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이 열차 몇 량으로 운행하는지 보니 딱 5칸으로 연결해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6량 정도로 연결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 용산에서 목포 등 이용객이 많은 무궁화호 구간도 딱 5칸 연결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흔히 보게 된 것입니다. 지방 노선으로 가면 더더욱 짧은 무궁화호 열차를 볼수 있는데, 영주에서 김천으로 가는 경북선, 목포에서 부전으로 가는 경전선, 여수 엑스포에서 익선으로 가는 전라선의 이 열차들을 살펴보면 단두칸 연결해서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이용객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어서 열차를 예매하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 등 이용객이 많은 무궁화호는 매진이 정말 빨리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부쩍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하기 힘들어진 것은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다니는 무궁화호 열차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역시 무궁화호 객차 역시 노후화 등 수명이 만료되어 하나둘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호 객차의 경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이 2003년으로 무려 20년이 되었습니다. RDC 동차는 수명 만료 시 1편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객차는 한 량씩 폐지되는 것이다 보니 무궁화호 객차로 다니는 열차들은 운행 횟수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이렇게 연결된 객차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궁화호 객차의 감축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이제는 이용객이 많은 경부선 무궁화호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으며, 그래서 무궁화호가 KTX보다 더 예매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수명이 다하는 무궁화호 객차가 계속 생기게 될 것인데, 약 5년 후인 2028년 영상 속 무궁화호 열차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항선에 새마을호 등급으로 운행되는 이 객실도 사실 무궁화호 열차를 개조한 것이니 역시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열차가 도입하여 그 빈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바로 이 열차 EMU 150 열차입니다. 현재 도입하여 시운전 중인 이 열차들은 4량 1편성이지만 앞으로 6량 1편성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부 모습은 마치 ITX 새마을 열차와 비슷하고 이 열차의 이름 역시 ITX식으로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ITX 새마을과 차이점은 구상홈 그리고 저상홈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철이 정차하는 승강장과 기차가 정차하는 승강장의 높이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차가 정차하는 승강장도 높이가 높은 구상홈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열차가 KTX 이음으로 계단 없이 열차에 승하차할 수 있어 편리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캐리어를 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도 편리하게 승하차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개선하면 기존 전철 승강장에도 KTX 이음 정차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MU150도 구상홈, 저상홈 모두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차량 내부도 ITX 새마을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 좌석에 콘센트와 USB 포트를 설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팔걸이 아래에 설치하여 더 이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이 열차는 이르면 하반기 운행을 시작하며 향후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을 위주로 점점 운행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열차는 전기동차, 즉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만큼 이렇게 전차선을 설치한 전철화 구간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EMU 150 열차 운행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태백산 구간입니다. 태백산 구간의 운행을 한다면 청량리역까지 현재 무궁화호가 3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약 4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 EMU 150 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철도 노선 중에서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천안에서 예산, 배천, 군산을 지나 익산으로 가는 장항선,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성, 남양역 구간 개통 등을 대비하여 전구간 전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선 구간은 포항역에서 영덕역 구간이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포항역에서 영덕역 구간을 오가는 RDC 무궁화호 열차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선은 영덕에서 삼척까지 구간이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 이와 함께 포항역에서 영덕역을 잇는 구간의 전철화도 현재 함께 공사 중입니다. 중앙선 안동에서 영천 구간 역시 전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선 전철화와 함께 기찻길 자체가 지금의 경로와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전철화가 예정된 구간은 경전선 구간입니다. 얼마 전 진주역에서 광역역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되었고 정확히 경전선 구간은 아니지만 창원과 부산을 이어주는 부전 마산선 역시 어쨌든 내년 정도에는 개통을 하는 등 전철화 구간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선 구간은 전구간 전철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성에서 광주를 잇는 구간은 지금의 경로와는 완전히 달라져 화순 대신 나주를 거쳐 보성으로 향하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순천에서 보성을 잇는 구간인데 순천 시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간선 철도와는 다르게 경전선 구간은 전구간 복선 전철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경북선은 아직 전철화 계획만 있는 등 무궁화호가 사라지는 5년 후에도 EMU 150과 같은 전기동차가 다닐 수 없는 구간이 여전히 몇 군데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동차가 언급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무궁화호 열차와 이를 대신할 EMU 150 열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철도는 KTX와 ITX 계열의 전기동차들이 거의 대부분의 구간을 다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근 수요가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 구미에서 대구, 경산 지역의 대구권으로 이 구간도 무궁화호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지역의 무궁화호 역할은 광역전철이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공사 중 구간은 대구권 그리고 충청권 광역전철로 이 중 대구권 광역전철 구미에서 대구 경산 구간은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